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그날 기댈 수 없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 오늘 좀 컨디션 괜찮아요. 오늘 한 잠깐만요. 댓글 이걸로 보면 되나? 역시 이게 사파리로는 안 뜨네? 뭘로 틀어야 되지? 뭘로 틀어야 되는 거지? 저 인후통은 이제 거의 다 없어졌고요. 그리고 인후통 거의 없어졌고, 그리고 열은 원래 없었고,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조금 있긴 한데, 괜찮습니다.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살 빠져서 저는 좋고요. 그리고 살 빠졌다고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살 빠졌다고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나중에 또 가면은, 나 너무 살이 빠졌나? 약간, 나 찌워야 되나? 이러고 막또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서, 네, 그냥, 저 살에 대해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살에 대해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네. 살은 웃지 말아주세요. 쪘을 때만 얘기해주세요. 제가 살이 좀 쪘다 그러면 그때만 얘기해주시고, 말랐다 할 때는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그리고 사실 제가 살이 좀 빠졌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제가 활동을 중반까지는 약간 조금 이게 조금 괜찮았는데, 이제 후반 가니까 제가 엔딩을 봤는데,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딱 봤는데, 약간 내가 부었나? 살이 쪘나? 약간 싶을 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쪘을 때만 인지를 하고, 말랐을 때는 그냥 인지를 안 하려고. 왜냐면은 찐 거보다 마른 게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저는. 그래서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예, 저는 예, 오히려 빠진 게 좋습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목도 괜찮고, 사실 그 뭐냐 제가 딱히 기침은 크게 없어가지고, 대선 때 확진자 투표해서 저는 했고요. 조용히 호다닥 가가지고 하고 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주소지에 따라서 그거를 모르고 이렇게 엉뚱한 곳 갔다가 아슬아슬하게 맞춰서 했어요.
격리 해제 언제냐고요? 내일까지요. 근데 12시 땡 자정 지나면 그거 할 수 있어요. 저요? 저 딱히 하고 싶은 거 없는데 해지되면? 해지되면 뭐 하고 싶지? 딱히 하고 싶은 건 없어요. 어, 요즘에는 검사 안 해요. 요즘에는 검사 필수 아니고 의무 아니고 그냥 7일 지나면 그 뭐냐 바이러스 활동이 거의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밥 혼자 해 먹었냐고요? 저는 전복죽 해가지고 제가 양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3-4일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죽이 나왔어요. 막 그 목넘김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목넘김 막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좀 죽만 계속 먹었어요. 근데 그 아직도 그 침상길 때 아주 미세하게 남아 있는데 내일이나 내일 모레 중으로는 조금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증상이. 근데 약간 그 코 막히는 그 코맹맹이 소리는 약간 있어요. 이렇게 가끔씩 한답니다. 가끔 그거 해요. 그거. 브이앱이 사파리로 안 열어가지고 잠시만요. 웹 브라우저를 뭘 하나 깔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나오지? 크롬 치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왜지? 이상한 것만 나와요. 잠깐만 왜 이러지 이거? 아! 앱스토어에 없나? 아 그냥 구글 들어가야 되는 구글 크롬 들어가는 거구나.
뭘까 이게? 어떻게 하는 걸까? 이 손을 왜 이래? 아, 좋아요. 멤버들이랑 연락하고 있냐고요? 아니, 아니요. 연락 안 하는데요. 해야 되나? 해야 되나? 저는 그 초반에 연락 왔었어요. 괜찮냐고. 초반에는 연락 왔었고요. 저희가 막 그렇게까지 막 그 막 엄청 막 그 같이 막 연락을 하고 그러진 않나요. 네.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안 친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형제끼리 막 24시간 뭐하고 있나 막 그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쵸? 저희도 그래요. 그냥 살아있으면 잘 살아있구나, 뭔 일 생기면 괜찮냐 물어보고. 네. 아, 단톡으로는 연락하죠. 단톡으로는, 아, 단톡도 멤버들이랑 연락. 단톡으로는 맨날 해요, 애들이랑 맨날 연락해요, 단톡으로. 예, 네, 뭐 웃긴 거 있으면 보내고, 서로 보내고, 뭐 코로나 걸린 것 같, 뭔가 약간 느낌이 세하다 그러면, 얘들아 미안해, 얘들아 미안해, 나 장학기트 두 줄이야 막 이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해요, 단톡으로. 그리고 애들이 막 이제 괜찮냐고, 몸은 괜찮냐고 막 그러고 해요. 네. 근데 그 우리 그거 하네. 그 우리 그거 하네요. 우리 단톡을 하네요. 단톡을 빼놓고 있었다. 저희 남자들이라 이게 다들 말이 없어요, 단톡에. 그냥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고,
뭐 한 거 있으면 뭐 했다고 하고 막 그냥 그런 거 말고는 딱히 없는 거 같은데요? 그냥 저희가 다 그냥 원래 남자애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원래 단톡에 말 잘 안 해요. 각자 할 말도 잘 안 해요. 그냥 뭔가 뭐 물어볼 게 있다. 그러거나 아니면 뭐 설문조사를 한다. 약간 이런 거 할 때 하고 딱히 우리 뭔 얘기하지? 그냥 웃긴 거 있으면은 올려가지고 보라고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약간 재밌는 거 있으면 그런 거 재밌는 거 있으면 애들 말에 뭐 보내주거나 막 그러고 그렇게까지 막 저희가 막 수다스러운 친구들은 아니라서 집에서 안 답답했어요? 저 안 답답했어요. 저 원래 집에 보통 자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답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뭐지? 무슨 일이지? 컴퓨터로 댓글 보면 약간 늦다고요? 아니요, 똑같이 나와요, 지금. 되게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저 그거 다 봤어요. 그 25, 21은 다 봤고요. 그래서 이제 볼 게 없어요. 근데 또 다른 드라마 시작하기엔 좀 뭐라 해야 되지? 진입 장벽이 조금 있다고 할까? 그리고
아니야, 저도 또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해야 할 일이요? 비밀이에요. 안 알려줄 건데. 약간 너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좀 현타 오잖아요. 되게 생산적이지 못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뭐 그냥 이것저것 하고. 기대요? 아, 기대하지 마세요. 저 기대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기대하면 실망도 크기 때문에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기대하는 거 오빠한테 기대를 해? 저한테 기댄다고요? 왜 근데 왜 자꾸 사람들이 시멘트 게러랑 왜 성함이 형 드라마 말하는 거지? 저 승준이 형이랑 친하다고 말했어요? 아, 저 승준이 형 아는 사이라고 제가 말했어요? 안 그래도 그 드라마에 제 아는 형 두 명 나오긴 해요. 그러게요? 왜 계속 물어보지? 그 뭐냐? 승준이 형이랑 승준이 형이랑 저 재훈이 형이라고 두 형 나와가지고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어요. 아, 그냥 그 드라마 대박 나서 강 언급하는 거구나. 그냥 지인이에요. 네, 그냥 지인입니다.
같은. 맞아, 형 군 입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좋아하는 OST 뭐 있냐고요? 저희 좀 딱히 OST는 좋아하는 거 없는 거 같은데. 그 스물다섯 스물하는 OST? 물은 제가 알아서 마시겠습니다. 귀찮아요. 귀찮아가지고. 알콜로 목 한번 씻어주면 확 날... 무슨 소리세요? 굉장히 치명적인... 큰일 날 소리를 하시네? 목이 정말 안 좋아요. 이게 성대는 민간요법 말고 무조건 의학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그 날개란 알코올 막 그런 거 정말 아무 쓸데기 없어요. 사탕 먹는 게 오히려 사탕을 먹어야겠다. 사탕 먹으면 침이 많이 나오거든요. 침에는 유신이라는 성분이 성대를 되게 촉촉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사탕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 마시는 것보다 사탕 먹는 게 더 좋아요. 그거예요. 청인 육회용. 이거 그 뭐지, 한방병원에서 주는 건데 허니텐이 줬어요. 그냥 사탕도 괜찮아요. 목캔디 목이 안 좋아요. 맨소리 맞나요? 그 화한 게 목을 오히려 더 건조하게 만들어가지고 안 좋다고 해서 저는 안 먹어요, 목캔디. 자두마 사탕 청포도, 저는 자두마 사탕이 좋습니다. 근데 청포도 사탕도 좋아요. 근데 자두마 사탕 먹다가 어렸을 때 많이 배웠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건 저의 그 개인적인 디스피고요. 네, 전문가의 그 의사 선생님의 그 의사 선생님 이야기가 제일 정확하니까 궁금하시면 네. 정확한 정보는 의사 선생님께. 저도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거예요. 근데 물도 너무 많이 자주 마시면은 오히려 안 좋다고 했어요. 목이 오히려 빨리 증발해가지고 진짜 그냥 적당히 섭취할 만큼 섭취하고 그리고 사탕 좋다고 했어요. 그냥 물도 평상시대로 마시는 평상시대로 마시는 그런 게 좋다고 하는데 그냥 너무 굳이 무리해서 많이 마실 필요 없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크게 데인 적 있어요. 그 경연 프로 나갈 때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고 해가지고 정말 많이 마셨는데 네 오히려 목이 좀 되게 불편했어요. 저는 사람마다 체질마다 다 다른 것 같고 뜨끈한 물도 안 좋대요. 오히려 더 빨리 마르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사탕 이런 거 먹어요. 사탕 먹으면 침이 많이 나와서 목이 좀 촉촉해집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성대 떼 느낌. 오 맞아요. 그 뭔 느낌인지 알아요. 근데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건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일단은 목이 많이 괜찮아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물 얘기는 끝! 목 건강 얘기는 끝!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관리를 해서 빨리 나을게요. 내일 밤 비 온다고요? 저 안 그래도 요즘 비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졸업식은 비대면으로 했나요? 지났지만 졸업 소감. 어 졸업식 했고요. 비대면으로 했고요. 저희 학교 막 메타버스 한다고 했었는데 네, 저는 했는지 몰랐어요. 네 그냥 지나갔어요. 네. 저 깜빡해가지고. 깜빡해서 지나갔고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료증 그것만 그냥 그 주소 보내달라 해서 그냥 보냈어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졸업사진 찍어서. 아니 저 졸업사진도 안 찍었어요. 저 활동하는 바빴죠. 그래서 사실 그런 거에 별로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상하게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없지? 졸업장이요? 아마 회사로 갔을걸요? 회사 안 간 지 오래돼가지고. 벌써 일주일이 됐나? 배우를 알게 어떻게 알게 되냐고요? 뭐 지인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10분 뒤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딱히 뭐 할 게 있는 건 아닌데요. 뭔가 제가 오늘 컨텐츠가 없어서. 저녁 먹었냐고요? 저 저녁 먹었어요. 저녁 고기 구워 먹었어요. 고기 구워 먹고 저 근데 사탕 먹고 기침 안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탕이 굉장히 목을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물 먹는 것보다 저는 사탕이 목이 더 그 촉촉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노래 플리야? 아 아니요 제가 그 좋아요 눌러놓은 노래들 쭈르륵 나오는 걸걸요? 그러고 보니 좀 있으면 화이트데이예요. 그렇군요. 화이트데이군요. 저 바이브 써요. 맞아요. 저는 바이브 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최신 노래 다 다운 받아가지고 다 다운이래. 다 일단 들으면 하나씩 다 이렇게 해요. 다 눌러서 타이틀곡을 하나씩 다 들어봐요. 그리고 좋은 노래 있으면 플레이리스트에 놔둬요. 그리고 조금 이제 정리가 되면 좋아요 눌러요. 그래서 맨날 새로운 노래 맨날 들어요. 파티 데이트 뭐 하려고요? 저요? 저는 종례 해제했겠죠? 저도 뭐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뮬라이브도 해야 되고 네. 네. 뮬라이브 성공했어요. 원래는 이번 주에 녹음했어야 되는데 제가 걸리는 바람에 이제 안타깝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V앱은 네. 제가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저 일주일에 한 번씩 할 테니까요. 네.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네. 제발. 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눈치껏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네. 손님 화이팅! 예인이가 저렇게 정신 차리는 거 보니까 너무 좀 그 전에 정신 안 차렸나요? 정신 빠져 있었나요? 에? 에? 무슨 말이지? 저 나름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정신 좀 빠져 있었나요? 제가 네, 열심히 할게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아유, 아찔하네. 그리고 V앱 뭐냐 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뭐 화이트데이 때 V앱 이런 거. 그리고 그때 제가 또 화이트데이 때 V앱을 또 했었고 네, 그리고 저도 저 급하게 좀 해야 될 이 저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네, 저도 뭐 다음 주에 뭐 바쁠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일에는 웬만하면 지키겠지만 여유 있는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제가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또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 목 되게 길어요? 기린 같나요? 이게 제가 며칠 또 이제 샵을 안 갔더니 그 머리숱이 지금 또 그 왕창 이제 그 돼버렸어요. 네, 감당이 안 되네요. 머리는 그냥 노란색인가요? 컬러가 궁금해. 이게 갈색으로 덮었는데 탈색 몰아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검은색. 오늘 고데기 한 마리. 네, 그렇죠. 오늘 고데기 했죠. 저는 고데기를 하지 않으면 카메라 앞에 설 수 없어요. 이 머리가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정리가 안 되기 시작하네요. 근데 주기적으로 수술 좀 쳐줘야 제 머리가 폭탄이 안 돼요. 아, 맞아요. 약간 털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맞아요. 약간 털진 느낌이에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저 고등학생 때는 반곱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머리만 감고 나가서 하면은 그냥 딱 이렇게 됐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점점 꼬불꼬불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제 고데기가 없으면은 나갈 수 없는 머리가 돼버렸어요.
당분간은 머리를 조금 쉬려고 합니다. 뭐 탈색 같은 건 안 할 것 같고 해봤자 막 갈색 이런 거 하지 않을까요? 오늘 몇 시에 주무세요? 저 요즘 밤낮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격리 중이니까 그래서 그냥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요. 이게 뭔가 그 제가 2, 3일 차 때는 계속 잠을 좀 많이 자가지고 낮에 자고 막 그랬었는데 다시 이제 격리 해제되면은 다시 괜찮아지겠. 제가 50분에 이제 그거 한다고 했는데 지금 55분이네요. 전 그럼 1시간 채우고 가겠습니다. 잠잘 때 꿈 자주 꿔? 글쎄요? 자주 꾸나? 인사장님 서비스 시간 감사합니다. 아이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냥
기억에 남는 꿈 있어? 어, 네, 기억에 남는 꿈 최근에 그거 있었어요. 그 최근에 제가 그 전셋집을 구하는 꿈이었는데 나도 그 꿈을 왜 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집을 보러 그 다녔던 그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근데 모르겠네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이제. 그냥 딱 그런 류의 그거였어요. 그런 류의 그 꿈이었습니다. 20대 하이퍼 리얼리즘.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하이퍼 리얼리즘이죠? 환희는 꿈썰 평소에 많이 이야기하는데 거의 히어로물이야. 그쵸, 우리 환희는 히어로물일 것 같아요. 예인님, 감히 눌려본 적 있어요? 저 눌린 적 거의 없는데, 눌려본 적은 있어요. 한 세네 번? 세네 번 정도?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그 고등학생 때 기숙사를 살았었는데, 전화 서울로 전화 오기 전에 고등학교에서 기숙사를 살았는데, 기숙사에서 감히 눌렸는데 그때가 약간 전 보이는 감이 말고 다 귀로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귀신이 이렇게 막 손으로 이렇게 기어가지고 귀에서 소리 지르는 그런 감이 들렸던 적 한 번 있어요. 그 이외에는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막 그렇게 임팩트가 크지 않았나 봐요. 네, 저는 이제 한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불금 잘 보내세요. 안녕.